아내는 저. 제 아내. 제 아내는 가수 출신이고. 제 아내의 친언니가 탤런트 이연경 씨고. 그 남편이 뮤지컬 배우 민영기고.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면 저의 조카가 탤런트 강별이고. 강별의 엄마 아빠. 그러니까 저한테는 누이와 매형이 과거에 영화배우 생활을 했었었고, 또 매형의 친동생이 강우석 감독님이시고. 방송, 영화, 뮤지컬까지 총망라한 강성진 가문의 화려한 스타 가게도 가족 모임이 웬만한 시상식장 같겠네요. 이거 선물인가 봐. 이게 뭔데? 아, 이거 저기 뭐지? 산 거는 네. 네. 아니고 사이즈가 연기 씨한테 안 맞아 봐. 아, 그래요? 그러면 다 갖고 오세요. 사이즈 안 맞는 거. 그래. 이번에 맞을 것 같아. 아, 진짜요? 네. 예쁘지 아, 티셔츠네. 예쁘다. 아니, 한 개가 아니네. 여러 개네. 아, 진짜요? 이거 맞는 거. 저, 뭐. 사이즈가 딱 사이즈. 맞아요. 저 사이즈. 맞아, 맞아. 예쁘다. 이것도 예쁘다. 이거. 소재가 그러면? 그런데. 모두 입고 가. 그래야 되겠다. 입어볼게요. 어? 이거 뭐야? 아, 이거 너 좀. 그거 뭐야? 게살. 아니, 이건데? 납식한데? 달랐어? 진짜? 아, 진짜? 딱 맞아. 진짜 딱 그러니까 맞는데요? 이모부한테는 좀 크겠네. 그죠? 크더라고요. 네. 그 디자인도 네. 제부한테 패턴이랑 이제 모이면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되니까 할 말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항상 화제가 우리 이 세계 안에서 뭐 어떤 공연이나 영화나 드라마 속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처형이 막 요리해주고 음식해주고 그런 적이 되게 많잖아. 많지. 그건 결혼 전이 내가 솔직히 말해서 너랑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처형이 손녀 굉장히 큰 역할들을 많이 하셨지만 아, 이 가정이랑 가족의 연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는 냉면이 컸지. 그 해양냉면.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. 우연히 제가 전날 좀 과음을 해서 되게 속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집에 놀러 갔는데 제가 이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집에서 그냥 즉석 냉면이었어요. 우리 엄마 열무냉면. 뭐였어요? 그 비결. 나는 몰라. 난 먹기만 했으니까. 엄마가 네. 그때 열무김치를 담가서 주신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아, 그거랑, 예, 열무김치. 그거랑 이제 육수랑 같이 이렇게 믹스해갖고 했는데, 열무냉면이 비법이긴 한데, 진짜 그 당시 이게 맛있어야 할 텐데, 막 이렇게 전부 다 마음을. 언니가 얼음까지. 얼음에다가, 예, 맞아요. 이렇게. 예. 그게 그래서 내가 육수만, 면도 면이지만 육수만 계속 먹고, 그리고 숙취가 해소가 돼서,